시장 군수 후보들의 표밥거리 현장을 전해드리는 열전 현장. 오늘은 상주시장 선거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전현직 시장을 포함해 4명의 무소속 후보가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상주시장 선거는 새누리당 무공천 지역으로 무소속 4명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특히 4년 만에 맞붙은 전현직 시장 간의 대결로 연일 불꽃 튀는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력을 다짐하며 재기를 노리는 이정백 후보. 수상 레저타운 특구 조성을 통한 중동사격장 이전 촉구, 교통망을 활용한 고속도로 컨벤션센터 조성 등을 주요 공약으로 지지세 확산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하겠습니다. 농가 소득 증대 꼭 이루겠습니다. 살기 좋은 상주를 위해서 이 헌몸 다 바치겠습니다. 측근이 불법 선거운동으로 구속되면서 새누리당 공천을 박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나선 성배경 후보. 한국타이어 시험장 건립, 낙동강권 관광 인프라 구축, 화산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 등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재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선 5기에 이어서 민선 6기도 5기에서 하던 일들이 계속해서 추진됨으로 인해서 상주 발전과 상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송용배 후보는 30여 년간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채 조기 상환으로 부채 제로 실현, 문장대 케이블카 설치, 영화관 유치 등 차별화된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상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오랜 공직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행정 전문 지식과 폭넓은 인맥으로 우리 고향 상주를 발전시키겠습니다. KBS 방송기술연구소장 출신의 황혜섭 후보는 농축산물 유통회사 설립, 상주성 사대문 복원, 레포츠 단지 조성 등 관광 인프라 확충을 내걸고 펴밭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상주는 교통이 좋고 농산물이 많고 땅이 넓기 때문에 관광도시로 적합합니다. 상주를 찾아오는 도시, 찾아오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이강 이약 구도 속에 4년 전 전현직 시장 간 300여 차로 승부가 갈린 상주시장 선거. 이번 선거에서도 박빙의 승부처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